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 379명 정도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유튜브 채널로 되고 있는데 혹시 채팅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혹시? 채팅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채팅을 남겨보겠습니다. 되네요. 참 외롭네요. 저는요, 그 소통에 조금 익숙한 사람이어가지고 채팅을 조금 남겨주시면 진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게요. 채팅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라이브 커머스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잠깐 좀 쉬었는데 목 말라가지고 목이 갈라져가지고 물을 좀 마셨어요. 근데 이제는 쉬지 않고 조금 달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나 혹은 회사에서나 만약 커피숍에서도 계실 것 같고 버스에도 있을 것 같고 지하철에도 있을 것 같고 어디서 계시든 좀 쉬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듣는 거랑 듣는 거랑 차이가 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아까 커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다시 이쪽이구나.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있는 이 플랫폼사 안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을 해야 돼요. 네.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막, 예를 들면 메이크업을 하고 옷 입고, 그리고 뭐, 말을 잘하고, 그리고 뭐, 키가 크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장님들이 어떻게든 그냥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아 되게 남 얘기 같았지만 막상 내가 생각보다 좋을 수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점포를 좀 줄여요. 혹은 저 뒤에도 한 2평? 2평 남짓한 곳인데 여기를 그냥 꾸며서 그냥 이 공간에 똑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 여기 구매할 수 있는 뭐가 생기고 근데 그건 플랫폼이 다 해주니까 여기 뭐 좋아요가 생기고 여기는 뭐 장바구니 넣는 게 생기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그냥 라이브 커머스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를 잘 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게 매출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성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이, 아우, 댓글, 댓글이 안 달려가지고 좀 그러네. 저는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댓글이 많이 안 달리네요. 네, 속상합니다. 네. 좀 많이 들어오신 게 아닌가. 들어오신 거 맞죠? 네. 맞나? 네, 저 보면서 할게요. 소상공인 지능공단. 아유, 많이들 보시는데. 자, 그럼 그 목소리로나마 들으실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하실 때는 일단 라이브 커머스의 잠재력을 알고 신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TV 홈쇼핑은 수수료가 꽤 높죠. 근데 수수료가 높은 걸 욕할 순 없어요. 왜냐면, C사, G사, 뭐, 현사, 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로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덩치가 좀 커요. 뭐 예를 들면은 MD, PD, 쇼호스트, 그리고 스튜디오, 상품 세팅, 조명,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라는 걸 좀 많이 내야 돼요. 1억의 매출을 내면 3,5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를 내야 돼요. 네, 싸게 먹히면. 35%죠. 근데 예전엔 그게 더 높았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은 뭐냐면 중간 마진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냥 뒤에 있는 이 정도의 공간 그냥 이 정도의 공간이란 뭐 의자나 아니면 앞쪽에 테이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카메라지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이런 휴대폰 이런 걸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거든요. 그냥 이 안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마진이라는 게 없어요. 플랫폼만 잘 정하면 내가 뭐 따로 MD를 드릴 필요도 없고 시스템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붙여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몇천만 원 넣어야지 홈페이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홈페이지 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본인들 가서 거기 있는 거 몇 개 셀렉해서 넣고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돌아오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홈쇼핑을 이용하는 그 판매자분들이 실제로 그냥 라이브 커머스 집에서 해야지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지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들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거 뭐냐면 중간 마진 사라지니까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지가 되어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지금 라이브 한 8% 정도 수수료가 있는데 그 정도 수수료면 35%보다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내가 이윤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판매를 하면은. 그래서 중간 마진 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 담산혜빈님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저도 있어요. 네, 잉잉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더욱 저렴하게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큰 거예요. 되게 큰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판매자이지만 또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셔츠를 판매를 하지만 음식을 또 사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봤을 때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왜? 수수료가 35%가 8%로 줄어들다 보니까 나도 이 복숭아 한 알을 파는데 뭐 한 상자를 파는데 2만 원이면 수수료 35% 낼 거 생각해서 3만 원에 팔아야지 혹은 2만 5천 원에 팔아야지 혹은 2만 3,500원에 팔아야지 이런 계획들이 수수료가 싸니까 그냥 가격 정책을 조금씩 낮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는 여기가 되게 싸네 이러면서 계속 모이게 돼요. 계속 모여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그냥 하거나 확신 없이 하거나 이 시장의 흐름을 읽지 않거나 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유튜브에서 100만, 200만 찍으면서 스타가 됐잖아요. 그때 우리 했던 얘기 뭐예요? 아, 나도 저걸로 유튜브 할 걸.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볼 걸. 그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완전 블루오션이에요. 완전. 특히나 판매자라면 더. 왜? 소비자는 싼 거를 좋아해요. 아디다스 신발이 10만 원인 게 좋아요. 똑같은 모델이 8만 원인 게 좋아요. 말해 뭐예요. 당연히 8만 원이 좋잖아요. 라이브 커머스가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커지는 거죠. 왜? 수수료가 낮으니까 판매자들도 원래 가격을 조금씩 낮추면서 허들을 낮춥니다. 소비자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이버는 처음에 목표가 4조 정도였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2028년도에 4조가 된다고 했는데 라이브 커머스 전체 시장이 네이버 하나만 4조가 아닌 8조까지도 매출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하나만. 카카오 매출 엄청 올라왔습니다. 쿠팡 뭐 11번가 할 거 없이 뭐 다양한 곳들이 팀원도 그렇고 다 라이브 커머스고 플랫폼 3마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장도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라고 그냥 할게요. 네. 아, 전 네이버 사랑하고 카카오도 사랑하지만 근데 여기서도 수수료율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럼 판매자가 더 좋은 상황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의 잠재력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판매자는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매출을 높일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강의가 받아 적거나 막 글자 수가 많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 휴대폰으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어폰 연결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불필요하게 글자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한 매출을 높일 것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뭐냐면 지금도 300명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잉잉님이나 담산에비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300명이 들어오셨는데 스토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팜을 운영하면 20, 30대 고객이 많이 구매하는 곳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남자가 구매하는지 여자가 구매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네, 데이터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로 접근을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내가 판매하고 누가 샀고 몇 명이 샀고 어디 거주하는 사람이 샀고 어떤 사람들이 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소름 끼치지 않아요? 왜요, 강사님? 아니까.
내가 팔고 나서 이 사람이 복숭아 뭐 예를 들면 한 상자를 줬어요. 근데 한 상자를 뭐 엄마한테 줬는지 이모한테 줬는지 몰라요. 모르죠. 그냥 파는 거야. 근데 그냥 파는 것과 내가 물어보면서 파는 것과 그럼 나중에 전략이 바뀌게 되잖아요. 참 웃긴 게 뭐 사장님이 귀금속을 팔았거든요. 귀금속을 팔았는데 귀금속을 팔으니까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타겟이 40대 50대였어. 좀 나이 든 귀금속. 아니 죄송합니다. 혼자 여기 되게 저 혼자만 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얘기였네요. 나이 든 귀금속이 아니라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귀금속 패턴들을 하여튼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귀금속들을 팔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젊은 친구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20대가, 30대가. 근데 그게 데이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 귀금속 파는 게 아니라 20, 30대 많이 오니까 옷을 한번 팔아볼까? 그래서 귀금속을 팔다가 갑자기 그 사업자를 변경해가지고 뭔지 알죠? 거기 네, 업태를 변경해서 그 옷 관련된 패션 상품들을 팔았어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트랙의 다음 전략을 또 구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은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품에 그게 바로 또 상품 아이덴티티에 그 반영이 돼서 다음 좋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중간 마진도 사라졌지, 데이터도 받을 수 있지, 소비자는 계속 모이지 하셔야겠죠. 자,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 쇼호스트를 부르는 방법이 있고요.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제가 쇼호스트기는 하지만 그냥 쇼호스트를 부르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저는 본인이 좀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못하는데요. 저는 동영상에는 좀 사진도 못 찍는데 말도 잘 못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쇼호스트는 다 비용이에요. 쇼호스트 비용이 물론 자료는 않겠지만 제가 러프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30만원에 30만원 이하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기본 다 30만원 하니까 30만원에서 아마 한 400만원? 네, 400만원 정도까지 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3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까지 쇼호스트 비용이 듭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 준비하는데 사장님이 직접 방송을 하지 않고 만약에 쇼호스트를 불렀다 그러면 시작부터 300만원 정도 잡을게요. 시작부터 300만원 드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00만원이 시작합니다. 그럼 라이브 커머스 서경환 강사가 돈 안 든다고 했는데 왜 돈 들지? 돈 들게 해서 그래요. 본인이 직접 하면 돈 들지 않습니다. 예, 비비크림, 저 비비크림 바르거든요. 제가 화장하고 메이크업해요. 5만원짜리 어디 가서 메이크업 안 받는데 그 정도만 하고 그냥 사장님들 깔끔하게 옷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방송 진행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 지금 보는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자, 지금 저를 보고 있는 화면도 여기 이거는 캠코더라고 하거든요. 뭔지 알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찍는 약간 그런 거? 뭐라 그래야 돼? 카메라 장비? 뭐 DSLR 이런 건데 휴대폰 하나면 됩니다. 휴대폰 하나면 되다 보니까 장점이 뭐예요? 휴대폰, 그리고 왜 우리 삼각대, 삼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 세 개 있는 거, 삼각대, 그거 5만 원이에요. 휴대폰 내가 갖고 있어요. 이거 꽂으면 끝. 조명은요? 여기도 조명 그건데. 따로 조명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위쪽에 그냥 조명이 있는 건데, 형광등에서도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조명 산다고 하면은 뭐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뭐 지하철역에서 하건, 아, 지하철역에 문제가 되겠다. 아, 뭐 작은 집에서 하건, 큰 집에서 하건, 네? 그쵸? 아니면은 렌탈을 해서 렌탈 스튜디오에서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일례로 전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갈비를 팔 때 추석 시즌에 부모님네 집에 내려가서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맨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싸고 가가지고 울산에 가서 제가 방송을 진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비도 400만 원이 매출이 나왔습니다.
65억, 45억, 뭐 90억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400만 원이 적은 거 아닌가요? 400만 원 매출 진짜 큰 거예요. 삼각대화는 5만 원 투자했고 낙 공짜고 이 메이크업 비비크림 우리 와이프가 갖고 있고 그렇죠? 남성분들이라면 아내분들이라면 메이크업 이거 하시는 거 어렵지 않죠? 여사장님들 화이팅.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했으면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꽤 괜찮다는 거죠. 꾸준히 하면 400만원, 400만원 사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도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준비하기. 최소로 준비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회사들이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더 라이브 커머스에 적합해요. 왜냐면 대기업들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많이 나가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움직일 때 좀 힘들어. 그 많이 주목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라이브 커머스 처음 합니다. 1회 도전! 막 이러면서 불꽃 팍! 불꽃 얼마야? 불꽃 500만원. 팍! 그건 좀 심했다. 근데 그 뭐 진행자, 뭐 서경환을 썼어요. 저 비싸죠. 저 진행 비쌉니다. 근데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서경환입니다. 근데 뭐 옆에 연예인들 왔어요. 아마 요새 유명한 최준 씨 왔어요. 그래서 꼬마 아가씨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왔어. 그리고 또 여자 쇼호스트 왔어. 그럼 진행자만 3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진행자만 3천만 원. 그 다음에 뭐 어디 가평 가서 큰 숙소를 빌렸어요. 그 다음에 방송을 했는데 자 진짜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방송을 했다. 매출 안 나옵니다. 매출 안 나와요. 왜요? 토요일 좋은데 토요일 날 뭐 하세요? 토요일 날은 다들 나가 놀아요. 혹은 집에서 예능 보거나 영화 보거나 IPTV로 영화 결제해가지고 그거 보고 있어요. 구매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구매자들 만나기 어려운 시간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몸무게 막 이만큼 늘려가지고 1억 5천 투자해가지고 라이브 컨서트 방송하자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최소 비용으로 월요일도 해보고 화요일도 해보고 수요일도 해보고 내가 적어. 네, 데이터 나왔죠? 오전도 해보고 오후도 해보고 상품마다 시간도 맞는 시간이 달라요. 네, 그것도 한 번씩 진행을 해보면서 그런 레퍼런스를 차고 쌓아가야 되는데 최소 비용이 아니라 최대 비용을 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누구나 언제 어디서 최소 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마음가짐을 준비를 해놓으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 이제 시작하게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376명 들어와 계시네요. 꽤 많이 들어오셨고요. 혹은 그 목소리만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목소리만 듣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좀 네,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산 에비님이랑 잉잉님 덕분에 저는 좀 탄력을 받았어요. 전 소통이 없으면 거의 죽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두 분 진짜 감사하고요. 자, 라이브 커머스 시작하기.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되게 거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저도 라이브 커머스 처음 시작했을 때 집에서 했거든요. 집에서 룩스패드라고 하는 43H라고 하는 조명을 중고나라에서 샀어요. 중고나라에서 사가지고 12만원에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조명을 때리고 그 조명을 해야지 상품이 잘 보이니까. 상품 막 진열해. 여기가 지금 테이블이 안 보이니까 요걸 여기다 놓을까? 요걸 여기다 놓을까? 그리고 뭐 이거를 여기다 놔야지. 요렇게 해서 진열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진열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방송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시작점이었고 실제로 매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수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데 돈 진짜 많이 모았어요. 1년 동안도 많이 모으고 확실히 집에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가능한 거니까 네 지금 일단 해봐야 하는 거군요. 잉잉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일단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 시작할 때는 대기업 아까 전에 말했던 대기업 홈쇼핑이죠. PD, MD, 오디오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두 분, TV 감독님, 조명 감독님, 쇼호스트, DP 감독님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1인으로 끝낼 수 있다. 쇼호스트 한 명만 섭외하는 경우에는 뭐 30만 원이 아니라 한 60만 원부터 시작이 될 텐데 60만 원,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명 섭외해도 괜찮아요. 근데 섭외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가는 게 가장 좋다. 본인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시작할 때는 인물이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왼쪽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혼자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방송 장소는 어디예요? 집이랑 렌탈 스튜디오. 집. 아, 참.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집에서도 왜 사진 찍는 공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공간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돼요. 네. 저기 막 벌레 날아다니든 뭐가 있든 뭔 상관이에요. 이 보이는 부분만 깔끔하게 해두시면 돼요. 딱 요 정도만. 네, 요 정도만 해두시면 이게 라이브 커머스죠, 뭐.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렌탈 스튜디오. 그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좀 주방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집 주방이 아, 이 상품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스테이크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그 스테이크를 우리 집에서 하면은 뭔가 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렌탈 스튜디오 빌려야 돼요. 근데 렌탈 스튜디오가 얼마인지 아세요? 되게 싸요. 네. 강사님도 라이브 커머스를 혼자서 시작하셨던 건가요? 네, 저 혼자서 시작했어요. 사업자도 내고 그 위탁이라 그래가지고 상품도 이제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상품 좀 줄 수 없냐, 나도 이 정도 수수료 해가지고 나도 사업하고 싶다, 그렇게 시작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라이브 커머스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지만 또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거든요. 제가 대표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말이 좀 샜는데 이 렌탈 스튜디오를 이렇게 해놔야겠다. 렌탈 스튜디오도 가격을 알아보면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비싼 데는 40만원, 50만원 되는데 뭐 안 비싼 데는 5만원? 네,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 환경이 조금 안 맞는다면 이렇게 하셔도 렌탈 스튜디오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야외 방송도 강력 추천합니다. 뭐 옥상 같은 데서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마당에서도 해도 괜찮고, 예를 들면은 야외든 와이파이만 잘 터지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야외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장비 세팅! 아우, 너무 쉽죠. 이거 할 말이 필요가 없어. 근데 얘기하는 게 휴대폰. 이게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해. 휴대폰인데, 아,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어떤 휴대폰 써야 돼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아이폰도 괜찮고 삼성 갤럭시도 괜찮은데 저는 갤럭시를 써요. 뭐 두 개 다 핸드폰이 있어요. 두 개 다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뭐 두 개 좀 때깔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요새는 이 카메라보다 휴대폰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아져가지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최신 기종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왜요? 라이브 커머스 하다 보면 휴대폰으로 전송은 되는데 여기다가 또 음질도 좋아야 되고 화면도 깔끔하게 나와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버벅거림이나 이런 게 없으려면은 아마 그 안에 운영체제 전 좀 어려워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휴대폰이면 가장 좋다. 근데 뭐 거의 다 2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으세요? 이렇게 관심이 좀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강의도 듣고 계신 게 아닐까. 지금 유튜브 보는 휴대폰이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휴대폰만 그 뭐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만 있게끔 돼 있고 잘 돼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조명은 그거 받아 적으세요. 룩스패드 43H. 그게 최고입니다. 싸요. 중국에서 이렇게 들여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싸거든요. 룩스패드 43H가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거 삼각대까지 다 줘요. 그래가지고 조명 연결을 아주 하네요. 뒤쪽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만. 근데 그거는 가격이 제 중고 제품은 한 12만원에 샀는데 정품이 한 30만원대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요새 많이 사가지고 그 정도만 옆에 따닥 세워두시면 돼요. 저 그걸로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샀던 게 룩스패드 43H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삼각대! 아, 삼각대! 요거 중요합니다. 삼각대 중요해요. 삼각대, 그 핸드폰 집에서 받은 거 쓰면 안 돼요. 네, 지나가다가 노점상한테 산 거 쓰면 안 돼요.
노점상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쓰시면 안 돼요. 삼각대는 왜 디카 삼각대라고 따로 있어요. 되게 좀 다리가 단단해요. 딱 봐도 다리 굵기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얇은 걸로 돼 있으면은 사실 세워놓으면 이게 휘청휘청 거려요. 그럼 문제가 돼요. 상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는 사람들이 울렁거린단 말이에요.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5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 되는 삼각대가 필요해요. 자, 이러면 지금까지 보면 조명, 솔직히 룩스패드 43H 없어도 돼. 왜요? 집이 밝아요. 형광등은 밝은데요. 그럼 그냥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삼각대는 있어야 된다. 그럼 꼭 들어가야 될 건 휴대폰은 어차피 지금 보고 계시니까 있으니까 삼각대 정도,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삼각대 싸게 샀다가 다시 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처음 살 때 그냥 지르세요.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자, 그리고 마이크. 중국산 마이크인데 이... 아, 계속 중국산 얘기하세요. 아, 싼 것만 제가 보다 보니까. 네, 취소. 뭐 국산도 좋고 중국산도 좋은데 국산 좀 비싸가지고. 마이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 잡고 있는 핀 마이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마이크 뭔지 아시죠? 그... 하,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예능에서 보면은 막 유재석 씨 따라다니는 카메라 위쪽에 이렇게 솜털같이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핀 마이크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핀 마이크 제가 알기로 중국산 35,000원입니다. 또 중국을 얘기했군요. 네. 룩스패드 43H... 점점점 지연 입장님이 입장해 주셨네요. 그래서 요 정도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장비 세팅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라는 건 뭐예요? 인터넷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바로 신뢰하고 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사람들이 결제까지 이어가려면 확신이란 걸 줘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상세 페이지 세팅. 아까 전에 마이크 35,000원 그리고 디카 삼각대 8만원 정도, 그럼 11만원 정도 들었잖아요. 이 상세 페이지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에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좋겠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몇백만원 드는데 그런 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상세 페이지 할 때 왜 크몽이라는 곳에도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시는 분들 보면은 10만원 내외로 그냥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이 셔츠를 팔았어요. 셔츠를 보고 사고 싶은 거야. 사고 싶어서 아래쪽을 이렇게 봤는데 상세 페이지가 조금 빈약하다? 그럼 안 사요. 예. 네. 상세 페이지에는 그 소비자의 눈을 생각해서 딱 보는 대로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가듯이 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차마 말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을 잘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전략적으로. 요즘은 라이브 커머스용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이면은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얘기들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신뢰를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증을 매번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주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보는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좀 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결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을 하실 때 사장님들은 처음부터 막 청산 뉴스 막 엄청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상세 페이지 아래쪽에 제가 말 다 못 드린 게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도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쉬운 상품이야 다 외우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진행을 하다가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좀 어려운데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식스프리라 그래서 인체에 유해한 것들을 좀 뺐어요. 네, 무해한 것들만 넣고 그거를 자세히 보실 분들은 이 아래쪽에 상세 페이지 2번 란에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방송이 쉬워지거든요. 이런 걸 만들어놔야 진행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상품은요.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무겁고 이런 게 아니라 가볍고 색깔이 빨간색이다. 자, 더 자세한 얘기들은 아래쪽 상세 페이지로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방송하는데, 그쵸? 상세 페이지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전 바이럴. 요게 매출을 좌지우지합니다. 네. 왜냐면
이 사전 바이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은 사전 바이럴이 어디가 좋냐면 제가 평가하기로는 인스타가 꽤 좋아요. 네, 인스타 사전 바이럴 괜찮아요. 근데 안 비싸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하루에 뭐 10,000원, 5,000원도 설정이 되는데 본인들이 설정해서 5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인스타 바이럴이 도는데 인스타도 역시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빅데이터로 라이브 커머스나 쇼핑에 관심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귀금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게 걸리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채널로 광고 채널이 괜찮아서 TV 광고하라면 3,000만원, 5,000만원이잖아요. 근데 사전 바이럴만 그렇게 해가지고 몇만원, 몇십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페이스북 괜찮고 세 번째가 카카오도 괜찮아요. 카카오는 위치 기반이나 지역 기반으로 해가지고 광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지금 방송에 녹화도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카카오 광고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지역 기반의 카카오 광고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라이브 커머스의 강의를 저한테 지금 듣지 못하고 비용을 처음에 좀 세게 질렀어. 아이, 우리 그래도 첫 단추니까 좀 돈을 많이 써야지 해가지고 뭐 MD도 오디오 감독도 TD도 부르고 조명 감독도 DP도 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3,000만 원 나갔죠. 그리고 이걸 저한테 들을 때도 만약에 듣지 않고 만약에 진행을 했다. 그럼 렌탈 스튜디오를 모르고 어딜 막 빌렸어. 호텔을 막 비싸게 빌렸어. 그럼 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들었어요. 네. 그럼 그것도 또 3,200만 원. 휴대폰이 아닌 뭐 디카로 한번 해볼 때 디카 산다. 뭐 삼각대도 뭐 조명에다 마이크. 불필요한 거 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돈을 쓰려면 사전 바이럴 상세 페이지 세팅만 잘 해두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또 좋은 가격을 한다면 이게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게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 또 이 다음 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을 진행할 때는 자 이걸 다 세팅을 해놓고 이제 방송을 진행할 때는 일단 지금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틀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보통은 1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저는 뭐 2시간 방송, 4시간 방송도 진행을 하지만 보통은 1시간 정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요 30분 정도 하고 싶은데요. 물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30분이면 정보가 부족해요. 네. 내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객단가가 높다면 이거는 정보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30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1시간 안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1시간을 30분으로 쪼갭니다. 이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1시간 운영인데 30분에 해당되는 네, 시간 운영을 짜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2.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A부터 Z까지 30분짜리를 짜고 곱하기 2로 한 번 더 진행하면 돼요. 그 작전을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아마 제 귀로도 듣거나 혹은 그냥 켜놓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뭐 생각보다 뭐 별거 없네. 네, 별거 없어요. 라이브 커머스가 사실은 별거 없어요. 시작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준비물 다 챙겼잖아요. 그 다음에 틀만 알면 돼요. 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면 아, 저 종이컵을 판매를 할 건데요. 이 종이컵 뭐 좀 많이 드릴 수 있고 뭐 이런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을 얘기해 좀 이렇게 연기하는 거기는 하지만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요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의 틀을 좀 갖고 하실 수 있는 게 좋거든요. 제가 그걸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벤트 및 혜택 안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분에서 이벤트 및 혜택 안내를 시작하고 전체 상품 간략하게 보여주고 가격 혜택 고지하고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하고 소통하고 Q&A를 듣고 잘나가는 상품 다시 설명하고 구매 확산 및 구매자들의 채팅 읽어주기 이렇게입니다. 그냥 보면 모르겠죠?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소비자든 판매자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어떤 구성의 꾸러미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1번은 종이컵이고 2번은
마우스입니다. 2번 마우스. 3번은 휴대폰이죠. 4번은 리모컨입니다. 요게 어떤 이벤트 및 혜택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방송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오늘이 몇월 며칠이지? 자, 안녕하세요. 8월 27일 저희 오전 11시, 아 10시 반. 10시 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민 성경환이고요. 오프닝 했죠. 자,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저희 종이컵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보시는 분들은 가격 일단 저렴하니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구매하더라도 저희가 장우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을 구매하는데 장우산을 준다. 갑자기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이벤트 및 혜택 안내를 처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인사를 하고 나서 이벤트 및 혜택 안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오늘 이렇게 이벤트가 좋고 가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는데 어떤 상품이 준비되어 있냐면 이러면서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품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전 상품 한 100개 정도 보여주면 될까요? 상품의 가짓수는 5개부터 한 10개 정도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20개, 30개 돼도 무관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5개부터 10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이컵 보여주고요. 두 번째 스마일 종이컵, 뭐 세 번째 마우스, 네 번째 리모컨, 그리고 다섯 번째 휴대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모컨은 얼마고요? 뭐 휴대폰 얼마고요? 이거 얼마고요? 이거 얼마고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 어떤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가격 정책이구나 라고 좀 접근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면서 가격 혜택을 고지해주면 사람들이 첫 번째 매출이 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복숭아 사려고 했는데 싸! 싸서 들어왔어. 근데 첫 매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들을 첫 매출을 그냥 발생시키고 나서 이들이 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중요한 거예요. 복숭아도 샀지만 너네 사과도 같이 사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설득의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매출이 나올 수 있게는 간단 명료하게 이벤트 혜택 소개를 드리고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씩 가격, 혜택, 가격, 상품 가격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가 쫙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하고 소통하기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분배를 해요. 좀 똑똑하게 생각해서 시간을 분배하셔야 돼요. 다섯 개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30분, 30분 나눠가라고 했으니까 난 30분만 짜놓는 거예요. 앞에 인사말 5분 정도. 안녕하세요. 저 재명이에요. 네, 오늘 좋은 상품 가져왔는데 저희 요즘 같은 시기는 또 추석 시즌이어가지고 선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애비 어머니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애비 어머님, 담산 애비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죄송합니다. 또 잉잉님이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이런 추석 시즌에 복숭아랑 사과랑 배랑 선물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 그러면 이벤트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이벤트로 오늘 아메리카노 드리고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분을 했어요. 5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 상품 간략하게 보여주고 가격 혜택 고지하기로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소요를 했어요. 그럼 10분이잖아요. 나머지 20분에 시간을 쪼개서 한 가지씩 소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개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20분이니까 한 4분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4, 5, 20, 20분 딱 해서 30분 딱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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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정도를 전략적으로 계산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일부러 차근차근 되게 쉽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쇼호스트 친구들은 사실 이게 체감적으로 알아요. 이런 거를 체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소상공인 대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가지씩 알려드리는 건데요. 상품의 가짓수를 생각을 하고 시간을 분배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뭐 시간을 앞쪽에 이런 타이머도 또 딱 좋네. 이런 타이머가 있는데 타이머를 켜놓고 나서 시간을 보면서 분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나누되 비중이 큰 것부터 배치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휴대폰이 핵심이에요. 얘가 우리 집에 80% 매출을 자랑하는데 종이컵을 앞에 보여주면서 얘기를 끌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휴대폰부터 가는 거죠. 자, 먼저 마이크 놓으세요. 강의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채팅글 남겨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고요. 자, 먼저 휴대폰부터 비중을 많이 올려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4분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매출이 80%라고 하면 다른 걸 다 4분, 4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8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2분, 2분으로 줄이고 그런 식으로 뭐 안녕하세요. 뭐 성경아입니다. 뭐 얘기했으니까 자, 이번에 휴대전화, 휴대폰이에요. 저희 집에는 휴대폰이 잘 나가는데 이 휴대폰은 생각보다 가볍고요. 생각보다 빨라요. 빠르고 가벼운데 전화까지 잘 걸리니까 손에 잘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라든지 혹은 네이버라든지 뭐 다양한 플랫폼들 사용해가지고 메시지도 전송하고 기사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소통하는데 하나하나 얘기할 때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장점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하나하나 얘기할 때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요점이 있었어요. 가볍고 빠르다. 그럼 왜 가벼운지에 대해서 쭉, 빠르다는 왜 빠른지에 대해서 쭉 그렇게 얘기해서 4분 채우면 끝! 만약에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러면 보여줘도 되는데 내가 큰 기틀이 흔들려 버리면 한 명 때문에 여러 명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상세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벼워요. 가벼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하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는 다른 거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아 누구누구 맘님 아 요거는요 그 아래쪽에 상세 페이지가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아래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볍습니다. 그리고 빨라요. 빠른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이컵도 두 가지 장점. 뭐 예를 들면 화이트입니다. 스마일이에요. 그럼 색상이 뭐 노란 것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이런 종이컵이 있을 텐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있을 텐데요. 이건 하얀색이에요. 흰색이다 보니까 뭐 뭐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뭐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일로 되어 있어요. 되게 귀엽죠? 네. 이게 굉장히 또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볼펜이라고 한다면 색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요.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색이 많다. 두 번째는 뭐 손에 잘 감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상품마다 두 가지 장점만, 두 가지 장점만, 두 가지 장점만 보여주면서 시간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Q&A라고 있잖아요. 이 Q&A를 하는 거예요. 네. 자, 30분 동안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시간에 맞추면 이제 거기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도 답변을 해줄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다 분배해 놨는데 답변을 다 해주다 보면 뒤쪽에 있는 게 밀리게 되고 전체 시간 운영이 빠그라진단 말이에요. 일그러져요. 그러니까 30분에 맞춰 잘 진행을 하시고 30분부터 한 35분까지는 Q&A를 하는 거예요. 질의응답. 궁금한 것들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 돌려놓고 나중에 30분에 딱 끝나고 났어. 뭐 예를 들어 리모컨으로 끝났어. 자, 이제 그 앞서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궁금한 거 이러면 채팅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해줘요. 혹은 아까 전에 나왔었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면 소비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저게 궁금했는데 하면서 매출이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상품 다시 설명하기. 요거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아까 30분 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30분은 조금 변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얘기하면 헷갈려요. 왜냐면 앞에 30분 이렇게 하시고 뒤에 30분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자,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복부들 했어요.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Q&A 때문에 25분 정도가 남았잖아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이 핸드폰이 잘 나갈 것 같아서 진행을 했는데 매출을 보니까 실시간으로 종이컵이 더 잘 나가는 거야. 그럼 상품의 배치를 바꿔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종이컵을 했고 볼펜을 했고 리모컨을 했다면 리모컨이 잘 나가요? 바꿔야 돼요. 제일 앞으로 와야 돼요.
종이컵이 잘 나가요?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 그때 매출이 쫙 오릅니다. 네, 30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보고 사람들은 아래 댓글을 보거나 하면서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갔다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현재 매출이 가장 높은 걸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매출이 제일 높은 거, 현재 이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비가 와서 그런지 이걸 되게 좋아하네요. 그러면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매출을 긁어낼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30분까지 진행하고 5분간 혹은 3분간 질의응답이 없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매출이 잘 나오는 것 위주로 팀을 다시 세팅한다.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가능하잖아요. 리모컨, 5등 있던 거, 앞쪽으로 빼서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출이 쫙 올라가요. 왜? 잘 나가는 상품이라는 게 나도 한번 사볼까? 심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55분쯤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서 채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채팅이 뭐 악플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뭔가 샀어요. 저 이래서 샀어요. 혹은 뭐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하거나 혹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아, 저 사람도 샀구나. 뭔가 똑같이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매가 또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매 확산 및 구매자들의 채팅 읽어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채팅 읽어주면서 얘기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구매 확산이라는데 구매 확신을 좀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잘 구매하셨어요. 네, 지금 누구누구님이 뭐 구매하셨다는데 이런 식으로 한 5분 정도 운영한 다음에 그 다음 인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매출이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1시간 동안 우리가 플로우라고 하는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그런 규칙? 네, 제가 만든 규칙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지금부터 400명 정도가 또 들어와 주셨는데 어떻게 딱 400명이 들어오셨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좀 어려웠지만 1시간 동안 하는 것 중에 30분, 30분 나눠서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앞서 30분은 처음에 오프닝, 이벤트 고지, 그 다음에 하나씩 보여주기, 그 다음에 하나씩 두 가지를 설명하기, 그 다음에 Q&A, 그 다음 잘 나가는 것 위주로 다시 세팅, 마지막에 마무리하기.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셀링 포인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말하는 화술 및 셀링 포인트 선정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잠시 쉬고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8분인데요. 10시 50분에 와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분 정도 아니면 한 10분만 딱 쉬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화술 시간 스피치 말하기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잠깐 쉬고 와서 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화장실이신가요? 네. 화장실은 저는 집중 잘 되더라고요.